이게 맞나? 봐봐요. 응? 이거 몰카 아니죠? 둘이 만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나의 브이로그. 난 브이라인이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너무 초췌한 몰골로 나와서 깜짝 놀라셨을 텐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연구 다이소 아이템으로 드랙 풀메이크업 가능할까요? 아, 근데 진짜 제가 너무너무 똥손이라 도와주실 분이 필요해서 게스트를 불렀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저기 있지. 저기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 왜 안 보이는지.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드래킹 보리입니다. 아~ 요즘 제일 핫하신 분이잖아요. 정선하죠. 살짝 요만큼? 요만큼. 드랙이 뭘까요? 자, 드랙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의상, 화려한 가발, 그리고 화려한 메이크업, 무대 위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퍼포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그럼 오늘 보리님과 함께 다이소 아이템을 털러 갈 텐데 가능할까요? 지금도 다이소템으로 해요. 어? 너무 잘 나와요, 다이소. 우와, 궁금하다. 그럼 빨리 가시죠. 네. 뭐부터 사야 하나요? 일단 속눈썹부터 살까요? 속눈썹? 어,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와, 진짜 풍성하다. 아, 실제로 여기서 사용하고 계시구나. 네. 싸잖아요. 사무시죠. 여기 오면 살 때 진짜 뭉탱이 좋아. 이거 너무 좋아요. 뭐예요? 프라임. 일단 이런 것도 얼굴에 붙여도 되거든요. 오! 아, 이게 손톱에만 붙이는 게 아니구나. 쿠션은 뭘로 살까요? 쿠션이요? 그냥 21톤 씁니다. 21톤? 가발이 있어? 오! 오, 예쁘다! 나 이거 부분적으로 좀 써야겠다. 어, 오케이. 우와. 브릿지 넣으면 되겠다. 예쁘다. 좋은데? 제작진 돈으로 사기. 이런 기회 흔히 오지 않아. 이야. 야, 진짜 싸다. 마술딩. 오케이. 컬. 글리터 같은 거 있나? 다 있네. 올리브영이었어. 브라 사도 돼요, 브라? 맞죠, 나 누드브라 있어야 돼, 여기 시스루라서. 잘 모아주는 거. 야, 대박인데? 가방. 요술봉. 반지. 이거 더 귀여운데? 안녕. 와, 진짜 많이 가셨네? 나 너무 과한가? 한 10만 원 넘을 것 같은데? 덮어놓고 사다 보면 그 짓고를 못 면하는 것이요. 와, 10만 원 넘었어, 지금. 이렇게 많이 샀는데 20만 원 안 되는 건 좀 싸긴 싸다. 18만 6천 원. 와우. 우와. 아, 잠깐만. 거의 여행 가는 수준. 쇼핑 마음껏 했습니다. 이야, 남의 돈으로 쇼핑하기 제일 좋아. 사실 좀 볼까요? 와, 와, 많이 샀다. 나는 아이브로우. 라이너랑 마스카라. 입밤, 네일, 반짝이. 얘 뭐지? 쉐딩. 이게 뭐지? 치실이에요? 이게 뭐지? 아, 브로우 카라. 실리콘 브라. 메이크업 아니에요, 나. 식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이제 시작해볼까요? 어, 그러면 나 화장을 지워야겠다. 지워도 돼요? 그냥 진짜 피부 화장만 해서 괜찮아요. 그냥 좀 초췌해질 뿐이에요. 아파지는 거 아니야? 응, 갑자기 아파지. 나 많이 부었어요? 어제 뭐 하셨어? 어제. 나 처음에 이제 프라이머. 아, 프라이머. 프라이머라는 걸 써본 적이 없어. 저도 안 쓰다가 최근에 썼는데. 근데 효과가 뭐예요? 확실히 다르더라고. 이게 무공을 받아줘가지고 화장도 잘 먹는 느낌. 자, 원래 드랙 메이크업 하면 이제 눈썹 없애잖아요. 근데 저는 안 없어요. 다행이다. 눈썹 없어질 뻔했네요. 자, 이제 파운데이션으로. 쿠션도 잘 바르는 팁이 있나요? 잘 발라야 돼요. 어떻게 발라요? 톡톡톡. 이렇게 바르면 오히려 더 뜨더라고요. 아, 동영상 봤는데 진짜 세게 두드리다. 세게 두들기면 또 붓기도 빠져요. 오! 오늘 딱인데? 근데 내 피부 톤이 좀 하얀 것 같은데? 휴가 갔다 와서 좀 탔거든요. 아무래도 술 먹고 보는 공연이다 보니까 네. 진상 손님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가끔가다 있어요. 어떤 류의 진상이에요?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저희 가게는 그 나이 제한 없거든요. 20살부터 그냥 다 네. 오셔도 돼요. 네. 40대 분 여자분이랑 50대 남자분이랑 왔는데 테이블 잡아서 제가 술을 먹는데 수위가 너무 높은 짓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아, 스킨십을? 스킨십을 떠났어요. 그냥. 그냥 모텔이에요? 응. 바지가 내려가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지켜봤는데 그 옆에 테이블 여자분이 있었는데 좀 불편하실까 봐 그래서 자리 좀 옮겨드릴까 했는데 여자분 아니 괜찮아요 재밌어요 괜찮죠?
자연스러운데요? 이거 다 입술을 없애서 그래 내가 지금. 네 맞아 맞아. 어 그만 바르셔도 될 것 같아요. 가루 파우더. 가루 파우더. 전 브러쉬로 할게요. 더 하얘지실 것 같은데? 1번 진출하라. 괜찮아요. 괜찮대. 쉐딩으로 이렇게 하면 자연스러워져요. 완성되면 예쁠 겁니다. 아 맞다. 이거 많이 하던데. 머리 감으셨죠? 머리 아니 안 감았어요. 아이 메이크업 해볼까요? 네. 다 처음에 이제 진한 것부터 여기서부터 일단 전체적으로 다 바르고. 아 눈두덩이에 다 발라요? 네. 어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멍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어요. 잠깐 여기가 살짝. 아 거기까지? 아, 나 진짜 똥손이라서. 할 수 있어요 자신감. 웃기지 않아. 이게 맞나? 봐봐요. 응?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으신 아니, 것 같은데? 제가 좀 멀티가 안 돼가지고. 와 이러면 진짜 화장품 엄청 많이 사야겠다. 얼마 벌어요? 안 알려질 때는 벌어도 200 못 넣어. 그쪽도 엔터니까. 그리고 또 계속 사고 막 가발 사고 의상도 네, 사야 되고 계속 투자를 해야 되니까. 지금은 한 10배 쪘죠? 제일 놀랐던 게 광고비라는 게 음아음아 하죠.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언제까지 이거 발라야 돼요? 네, 잠깐 봐봐요. 그만 발라요. 아 그만 발라요. 발색 너무 잘 되지 않아요? 기대 안 했는데? 자 그다음은 라이너를 그려보겠어요. 보여드릴게요. 네. 아 이건 수정하기 힘들어. 잘 그려야 돼. 한 번 실패하면 계속 커져가지고 딱 먼저 이렇게 주고 아 쌍꺼풀 위까지? 네. 잘 그리고 있는데 왜? 이게 화장을 많이 하면 거북돼가지고 술 많이 먹어서 수정증 있는데 천천히 그러면 안 돼요. 과감하게 쫙쫙쫙 그래야 뭐라 해야 되나 안 번져요. 나 갑자기 막 자신감 생겨요. 환불할 수 있을 것 같아. 뒷꼬리를 이렇게 잡아요. 오 높게 잡는다. 이렇게 연결해. 오! 연결해. 오, 아 저런 느낌이구나. 여기까지? 이거 과감하게 싹싹싹. 응, 한 방에. 이거 몰카 아니죠? 하나, 둘, 셋, 싹. 하나, 둘, 셋, 싹. 어, 끊겼다. 어디요? 그거를 이제 칠해요. 이 정도면 저기 물감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마다 한 번씩 아이라이너 새로 사요? 진짜 스케줄 많으면 일주일? 오, 멋있는데? 와우! 은근히? 잘 그려졌는데? 이제 뭐 하면 되나요? 밑에를 그릴게요. 네, 밑에. 정막을 먼저 채워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지루하시죠? 저희 꼬라지가 재밌어가지고 괜찮을 거예요. 둘이 만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은 저는 바로 속눈썹 붙이거든요. 근데 이거 속눈썹이 너무 아쉬운데? 원래 쓰는 속눈썹이 있으세요? 저는 가발 아니에요? 무슨 타란툴라 같아. 비싸요? 4만 원. 개비싸다. 재활용해요? 진짜 와. 관리 잘하면 한 1년까지는 버텨요. 와. 알뜰살뜰. 요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오, 잘 붙였다. 눈썹 어떻게 된 거예요? 잘 붙였어. 손 같아, 손. 네, 이제 눈썹 그릴까요? 눈썹은 원래 그리시는 스타일처럼 그냥 그려도 돼요. 아, 그래요? 눈썹에는 막 그렇게 막 세게 알아주는구나. 눈썹이 제일 어려워. 그럼 아쉬우니까 우리 파츠를 붙여볼까요? 좋아요. 붙이고 싶은 데다가 먼저 풀을 붙이세요. 여기도 붙이고 싶다. 그다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이렇게 콕 찍어요. 오. 이렇게 잡히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여기 대세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붙이는 거. 아 요즘 애들은 뭐 이상한 짓을 많이 하네요. 여기 붙은 게 아마 제니 분 때문에 유명해졌을걸요? 아니 제니님 죄송합니다. 이상한 짓이라고 해서. 아니. 그다음 이제 쉐딩 입을
관자놀이까지도 얼굴을 깎는다 생각합니다. 근데 코가 이쁘셔서 그냥 다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진한가? 아니 어디? 확실히 어떻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무대 이렇게 조명 맞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진짜. 아, 맞아 맞아. 공연하기 전에 지금 다 빠지겠다. 진짜 화장은 노동이야. 맞아요. 자, 하이라이터. 저는 이마가 여기에 꺼져 있어가지고 꺼진 부분에다가 많이 이 이마 너무 근데 잘했다. 잘했죠? 네. 나도 깜짝 놀랐어. 나 기대 안 했거든요. 아니 나 약간 화장 배워가도 될 것 같다. 오늘의 결론, 다이소 제품으로 드랙 풀메이크업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 쿠션 너무 좋다. 가져와도 되죠? 이거 이렇게까지 잘 붙을지 몰랐어요. 아니 프라이머 때문인가? 프라이머. 집어넣어. 가져가 가져가. 화장 안 떠요. 진짜 안 떠. 이거 꼭 써야겠네. 가성비템이에요. 진짜 3,000원? 응. 3,000원이에요.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로 괜찮은 것 같아요. 두껍지도 않고 응. 얇아가지고 괜찮아요. 아이템 좋다. 아, 나 너무 밀리는데? 다이소 화장품으로 드랙 메이크업 짭 가능! 짭 가능! 오늘의 연구도 성공적이었습니다. 한 말씀 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나와주실 거죠? 당연하죠. 또 불려주신다. 술 먹어요, 우리. 소주 먹자. 아, 힘들어. 잘 구출돼. 언제까지요?